저희가 최근 국내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응원춤, 삐끼삐끼 열풍, 외신도 뜨겁다, 뭐 챌린지까지 있다, 다 따라한다 전해드렸었는데 이제 보신 그대로 국내를 넘어서 미국까지 상륙했습니다. 심지어 안지원 기자님,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좋아하는 팝스타까지도 저거를 챌린지로 따라했어요. 이쯤 되면 K-치어리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올리비아 로드리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MG스타이기도 합니다. 지난 주말에 한국 첫 내한 공연이 있었는데 이때 본인이 저렇게 삐끼삐끼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조회수가 예. 1천만회가 넘었다는 거죠. 예.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요. 이거는 미국은 NFL, 이 풋볼이 가장 인기가 있죠. 그중에서도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치어리딩이 굉장히 유명한데 예. 이들이 한국의 이 치어리딩을 그대로 쫓아한 겁니다. 사실 그동안 한국의 K-팝이 인기가 끌 떼창 문화가 굉장히 유행이 됐는데 맞아요, 맞아요. 지금은 또 한국의 이런 야구를 볼 때 한국의 응원 문화까지도 사람들이 쫓아가게 됐으니까 또 다른 K-치어리딩이라고 할 만합니다. 허지원 변호사님, 그때 저희가 그 이준 치어리더가 뭐 대만 진출하네 만회했는데 이제 사실 미국 메이저리그 가서도 치어리딩을 해도 될 정도로 인기가 이렇게까지 뜨거워질 줄은 누가 예상이라 했겠습니까? 지금 미국만 문제가 아니고요. 베트남에서는요. 플래시몹 형태로 사람들이 저 삐끼삐끼 춤을 추는 영상까지 올리고 있고 필리핀, 뭐 동남아 쪽, 일본 난리가 났습니다. 예. 이 정도면 사실상 단순한 뭐 치어리딩의 어떤 형태라기보다는 일종의 문화현상으로까지 봐야 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예. 저 중독성 있는 음악이 전 세계를 중독적으로 홀리고 있는 게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저희 티처스의 정승재 티처도 저렇게 춤을 추는데 수학을 더 잘 가르치는 게 더 합리적이고 나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챌린지까지. 예. 항상 삐끼삐끼 춤으로 마무리하면 갑자기 기분이 좀 화기애애하게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기분도 있어서요.